제주중앙중학교와 제주제일중학교가 전국 중학축구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그룹별 동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전국 중학교 50여 개 팀이 참가해 두 그룹으로 나눠 치러진 이 대회에서 양 중학교는 모두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전국 중학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.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제천이병 전국 중등축구대회 제주중앙중과 서울 경희중과의 결승전 경기는 연장전에도 불구하고 승부차기까지 이어졌습니다. 2-2 팽팽한 동점 상황에서 세 번째 키커로 나선 상대방이 골문 구석을 노린 날카로운 슈팅을 중앙중의 골키퍼 박효민이 몸을 날려 막아냅니다. 상대방의 실축이 이어졌고 중앙중의 키커들이 침착하게 연이어 골을 성공시키며 사상 첫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방학 때부터 오전 오후로 훈련을 좀 많이 했어요. 열심히 뛰더라고요. 체력도 마찬가지. 부상 선수 없이.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. 이번 대회 또 다른 그룹 결승전에는 제주 제일중학교도 진출했습니다. 서울의 강호 경신중과 맞붙은 결승전은 1-0으로 끌려가다 경기 종료를 2분여 남겨두고 제주 제일중학교가 극적으로 한 골을 만회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려놓습니다.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에서 4-3으로 신승을 거두며 전국 중등부 챔프 자리에 올랐습니다.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처음으로 했는데 형들이 계속 잘했다고 해주고 축에 우승했는데 이제 탐락이 남은 것도 우승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두 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중학교 54개 팀이 참가했습니다. 제주 지역 중학교가 전국 대회 첫 동반 우승이라는 것 외에도 두 팀 모두 승부차기 끝에 우승을 차지하는 이색 기록도 남기게 됐습니다. 무엇보다 중학교 2학년까지 출전하는 대회인 만큼 주축 선수들이 3학년으로 올라가는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앞으로의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희망적이고 또 이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수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한 강팀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제주중앙중과 제주제일중학교가 동반 우승을 차지하면서 제주중학부의 전성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.